부산항 신항에 국내 최초로 완전 자동화 부두가 들어섰는데요. 10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부두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가 국산인데다 무인 이송 장비까지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김인하 기자입니다. 부산항 신항에 건설 중인 석컨테이너 2-5단계 부두. 세 개 선석을 품은 장치장 위로 각종 크레인들이 세워져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한 공사는 현재 준공률 97%를 보이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는 10월 준공되면 신항의 7번째 부두이자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탄생합니다. 지난해 6월 10년 만에 생긴 6부두가 일부 자동화의 시작이었다면 모든 장비의 자동화를 이루는 건 처음입니다. 특히 크레인 사이를 오가며 화물을 옮기는 무인 이송 장비가 다른 부두에는 없는 핵심 장비로 시 운전 중인 두 대를 시작으로 한 달에 8, 9대씩 늘려 10월까지 34대, 내년 상반기 60대까지 채울 예정입니다. 새로운 부두에 세워질 장치들은 모두 국산입니다.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이송 구간의 자동화까지 이루어지는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부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이 전부 국산화 장비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여 장비의 국산화의 선도가 되는 그런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라고. 완전 자동화가 되면 물류 처리 속도가 30%가량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획대로 FMS 개발하고 AGV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10월 부두 준공에 맞춰서 저희들 장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전부 다 일정 차질 없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매립 작업이 한창인 신항 석헌 2-6단계도 내년 4월 본격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6년 완전 자동화 항만을 이어갑니다. 부산 항만공사는 오는 10월 공사를 끝낸 뒤 해외 항만 사례를 토대로 충분한 시운전 기간을 거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